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삼파첸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둥이 다육에 왔어요. 날씨가 오늘 최고로 더운 날입니다. 아침 일찍 왔어요. 오늘 37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남부지방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하죠. 밤에 중부도 아마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풍이 무사히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토동이 다육은요, 요달 말일경쯤에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요. 제가 요번 영상 찍고요, 이사해서 아마 만나뵐 것 같아요. 자, 그 안에 요달 말 안으로는 여기 계시니까요, 혹시 방문하시는 분은요, 그 안에 아마 방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방문하시면요, 사장님께서 아마 선물 많이 주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달 말 전에 이렇게 방문 좀 해주세요. 오늘 가을 신상품으로 여주 화분이 좀 들어왔고요. 화분을 좀 빠르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많이 기억들 나시죠? 제가 여기에다가 비엠블로 또는 또 일리아 멜링크라고 이렇게 불리는 걸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늘어지면서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요런 데는요, 로만자 있죠. 단의 여왕 요런 것도 심으면 괜찮아요. 란석을 깔고 이게 구근이 잘하는 식물이잖아요. 요런 것들 심어도 괜찮고요. 에키메네스가 조금 좀 늘어지죠. 그런 걸또 심어도 괜찮습니다. 모양도 이쁘고 요렇게 생겼어요. 옆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공기 구멍이 이렇게 나져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공기 순환이 잘 되면서요.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흙 사용량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죠. 자, 사용하신 분들은 또 요걸 또 편리한 걸또 아십니다요. 자, 요거 절구 38,000원이고요. 세트에 7만 원에 나갑니다. 자, 이렇게 가을 신상품으로 이렇게 또 절구가 또 이렇게 들어왔고요. 요거 낙엽 화분이요. 요렇게 된 거. 자, 요것도 굉장히 밑에가요. 공기구멍이 요렇게 시원하게 잘 달려 있고요. 발은 통굽으로 이렇게 통짜로 달려 있어요. 깎은 다리로. 너무나 튼튼하게 이렇게 잘 달려 있죠. 밑에 이 안정감이 굉장히 있어요. 요거 사용하다 보면은요. 국화 같은 거, 요렇게 이제 하나 큰 거, 대형 이제 15cm 포트에 들은 거, 요렇게 삼시면 하나 그냥 뭐 예쁘게 심을 정도로 요런 화분입니다. 쓰임새가 제일 많은 화분이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요. 약간 좀 짙은 감은 좀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흙은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공방 화분은 뭐 정말 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좋은 흙으로 이렇게 빚고 있죠. 이게 식물을 심으면요 뿌리가 여기 착 달라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용하신 분들은 너무나 이렇게 좋다고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낙엽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낙엽입니다. 38,000원이고요. 요것도 세트 7만 원에 갑니다. 사이즈는요 고만고만합니다. 자, 요거 문고리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달렸는데. 이것도 밑에 발좀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통짜로, 통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물구멍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되어 있죠. 공기구멍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잘 달려 있어요.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한 화분들은 발이 달려 있는 것보다 통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안정감이 이렇게 있는 이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문고리라고 했는데, 요런 거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이게 화분이 요런 게 없으면 이렇게 민자에다 이렇게 잡게 되면 손을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다 요렇게 한 손으로 여기 받치고 밑에 발을 하나 받치고 요렇게 운반할 때 조금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게 붙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안으로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니까 지지가요. 요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문고리예요. 38,000원이고 요것도 세트로 7만 원에 갑니다. 자, 요거 이제 요렇게 해서 꽈배기로 돼서 이렇게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죠. 요게 굉장히 저번에 나왔을 때 인기가 많았었어요. 모양이 화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요런 거보다 있죠? 요게 좀 큽니다. 요렇게 사이즈가요. 요게 보시게 되면 조금 좀 크죠?
자, 이것도 밑에 이렇게 돼서 공기구멍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통굽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화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뭐 발이 떨어지고 이런 염려는 이 공방 화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모래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자, 바깥에는 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을 톤이라 약간 좀 짙은 감이 있는데요. 요런 짙은 감에서는 국화 화사하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이렇게 화분이 좀 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꽈배기로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요. 세트가는 7만원입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세트로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세트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거하고 요렇게 세트로 하셔도 돼요. 세트로 하실 때 절구, 낙엽, 문고리, 꽈배기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랑 이렇게 세트로 하셔도 됩니다. 같은 걸로 세트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화초도 잘 되고 모양도 예쁘고 가격까지 착한 이런 이제 여주분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예 조형토라 그래서 이게 마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잘 됩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 너무나 튼튼하게 잘 되어 있죠. 자, 센치가 굉장히 이것도 커요. 자, 이렇게 보면은 19cm 나오네요. 자, 제 손이 19cm인데요. 약간 좀 20cm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측정을 해 놓으셨네요. 높이가 12cm예요. 15,000원입니다. 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달분을요. 자, 요게 14,000원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같은 회사 거예요. 근데 요건 15,000원이랍니다. 요것도 조금 좀 크네요. 보니까 요거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거 14,000원이니까 사장님 요것도 14,000원 해주세요 해서 사장님이 1,000원 양보하셨어요. 자, 이래서 요거 달분 14,000원에 나갑니다. 요거 소개해 드리는 거 있죠. 요거 화병처럼 생긴 게 요게 14,000원이에요. 요게 조금 좀 요 낮기는 하지만 요건 15,000원짜리라고 하네요. 사장님께서 1,000원 사장님이 양보하셨으니까 요것도 주문 많이 해주시고요. 복단지예요. 아, 이 복단지에 화초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거는요, 국화꽃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심으면 예뻐요. 자, 국화 10,000원에서 16,000원짜리 이렇게 막 풍성하게 나오는 거 있어요. 두 뼘씩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심으면 엄청 예쁘겠어요. 자, 국화가 이렇게 해서 퍼지면서 아주 그냥 뽕긋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멋질 것 같은 이런 화분이에요. 자, 복단지인데요. 자, 이렇게 센치는 이렇게요. 높이감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럼 복단지 1 이렇게 해주시고 복단지 2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게감 좀 있어요. 이거는 조형토는요. 밑에 엄청나게 튼튼하게 발 잘 달렸어요. 자, 요거는 2만원짜리예요. 요거는 발이 또 이렇게 달렸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잘 달렸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복단지 2번입니다. 자, 요런 거는 16,000원짜리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심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10,000원짜리 여기다 심으면 아주 눅눅할 것 같은 요런 화분이에요. 요즘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아스타, 국화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모듬식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요런 화분입니다. 자, 옆에 거 한번 볼게요. 롱분이에요. 복단지. 복단지 롱분 사장님 이름을 요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화병 맨날 요렇게 하시다가 요거 2만원짜리예요. 자, 요게 이제 2만원짜리잖아요. 여기 같은 선상에서 한번 보세요. 폭은 요거보다 작아요. 이게 이래봬도 여기 엄청 커요. 자, 요거 폭은 좀 작지만 높이가 조금 좀 있죠. 요렇게. 자, 여기 요렇게 곡선이 한번 요렇게 곡을 줬고요. 높이는 요만큼 차이 나는데 이게 훨씬 여기가 커요. 넓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복단지 롱분도 2만원, 요것도 2만원, 요렇습니다. 자, 요것도 발 한번 볼게요. 자, 발이 아주 뭐 완전히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화병입니다, 이거. 자, 요렇게, 요런 톤,
그 다음에 색상이 요런 톤, 요런 톤, 세 가지 정도로 요렇게 톤이 나와 있고요. 약간 밝은 톤도 있다고 해요. 약간 밝은 톤,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요렇게 나와 있고요. 화병 1번입니다. 요거는요, 14,000원이에요. 14,000원짜리 쳐놓고는 요 화분이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요런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있고. 자, 요거 같은 공방 화분이에요. 이게 야생 접시인데 12,000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12,000원도 사장님께서 약간 좀 할인을 해주신 요런 상품인데요. 자, 요거 만원에 할인해서 나갑니다요. 자, 센치 굉장히 좋죠. 이렇게요. 23cm 곱하기 9cm 이렇게 되는데요. 위에 봉긋하게 해서 야생화 같은 거, 이렇게 지피 같은 것도 심어도 좋고요.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요런 화분이에요. 바이솔 심어도 되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꽃들 있죠. 요렇게 해서 봉긋하게 심을 거, 요런 거 심으면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요런 화분입니다. 같은 공방 화분인데요. 자, 프릴 둥근 분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네잎크로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네잎크로바 요렇게 붙었던 요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요, 줄넷 다섯 점 있어요. 요거는 세일입니다. 2만원짜리인데 15,000원에 나갑니다. 같은 공방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꽃병, 요거 많이 찾으셨는데요. 요거 이제 조금 이제 입고가 됐어요. 자, 색상은요,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조금 카키톤으로 된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고요, 진한 카키톤으로 된 것도 있고 약간 좀 요렇게 밝은 베이지 톤으로 요렇게 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요, 꽃병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2만원짜리예요 요게 쓰임새가 굉장히 또 많고요, 요렇게 일자로 딱 뗀 것도 있고요, 약간 좀 화병처럼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은 각각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거는 랜덤으로 요렇게 이제 가고요. 요것도 같은 공방 화분인데요. 자, 요런 게 10,000원씩 나갔어요. 요렇게 사각 두 개 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거 딱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세 개가 남았는데요. 요렇게 8개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요거는요, 사장님이 그냥 랜덤으로 10,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보내신답니다. 이건 랜덤 8,000원 요렇게 해주세요. 거품 요약으로 됐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약간 동그란 게 하나 있고 약간 좀 화병처럼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밝은 톤의 화분은 약간 좀 녹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요런 거를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 꽃이 빨간색이나 요런 꽃들이 피는 거를 심으면 예쁘고요. 국화가 자주색 나오는 국화 있죠. 이런 걸 심어주면 꽃이 삽니다. 이렇게 밝은 톤의 거는요. 자, 요거 거품 2만원인데 할인해서 15,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3점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 현재 3점 있고요. 숨터 공방 화분입니다. 와, 요거 남은 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남았는데요. 개당 15,000원짜리예요. 색상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어요. 지금 딱 10개 이렇게 남았네요. 두 개에 25,000원에 갑니다. 자, 요 숨터 두 개 25,0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개당은 15,000원씩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살짝 보실게요. 요 화분이 쓰임새가 많아서 그런지 요게 주문이 또 좀 많았었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거를요, 세 박스를 더 받으셨대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남았다고 해요. 이제 이사 가시면 이제 요게 할인을 못 해드리고 정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요렇게 이사 가시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분 영상 찍고 아마 이사 가서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요렇게 할인할 때 요렇게 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2만원짜리예요. 숨터 공방 화분. 근데 두 개 해서 3만원에 이렇게 갑니다. 개당은 요게 2만원짜리입니다요. 모양은 요렇게 생겨서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거는 스카프 신기가 정말 안승맞춤인 화분이에요. 요거 이제 스카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높이나 사이즈나 이런 게 굉장히, 스카프 신기에 좋을 만한 요런 사이즈고요. 이 숨터 공방 화분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요, 뿌리가 착 달라붙어요. 얼마나 이게 그 저기가 좋으면은 뿌리가 이 저 식물 뿌리가 착
달라붙어서 요렇게 자랍니다. 홍조 화분입니다. 신상으로 새로 입고가 돼 있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요게 가격이 9만원대예요. 자, 그런데 사장님께서 많이 요거 할인을 해주셨어요. 자, 홍조 8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가격 조금 할인해 드렸죠. 자, 요거 선물로 요거 보내신답니다. 서인경 화분 38,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딸려 보내신답니다. 자, 요런 기회도 없죠. 자, 여기 서인경 화분 요런 게 한 두 점, 세 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딸려 보내는데요. 요거는 핑크색이고요. 녹색 계열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요. 거의 한 19cm 이렇게 되고요. 위에 높이는 한 20, 한 3,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19cm예요. 딱 19cm 이렇게 나오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것도 신상으로 새로 들어왔어요. 아주 컬러가요. 자, 요렇게 돼서 예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요 컬러하고 요 컬러하고는 비슷한데 꽃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자, 위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한 18cm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18cm 정도 되죠. 높이가요 한 20, 한 3, 4cm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2만원짜리 화분인데요. 자, 요것도요 11만원 이렇게 하면서요. 자, 선물 갑니다. 자, 요거 새로 나온 거 낙엽분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요. 요게 낙엽이 저기 하신 분들은 꽈배기나 다른 걸로 하셔도 다른 걸로 보내드린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이즈 꽈배기 분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요거 이렇게 따라갑니다. 홍조 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다육이 심어도 예쁘고요. 올해는 대문자초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네요. 자, 대문자초나 아니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앵초나 이런 거 심어도 좋고요. 로만자 있죠. 로만자 심으면 굉장히 여기 잘 어울립니다요. 단의 여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요런 구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요거 홍조분 3만원인데요 25,000원에 이렇게 할인해 드리는데요. 색감은 자,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요렇게 있습니다. 모양은요 동그란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도엔도 분인데요. 이거는 2만원짜리 도엔도 분이에요. 요 거품 요약으로 돼서 요렇게 생겨서 굉장히 요게 좀 예쁘죠. 자, 요거 수량이 7점이 요렇게 있는데요. 2만원짜리예요. 자, 요거 10,000원에 이렇게 할인해 드리니까 요거 빨리 얼른 찜하세요. 요거요. 7개 있습니다. 자, 요것도 프릴 복단지라 그래서 요게 10,000원짜리 했어요. 이게 화초가 굉장히 잘 돼요. 여러 가지 좀 심을 게 또 많아요. 이런 거는요. 국화 4,000원짜리 이렇게 사면 하나 있죠. 심고도 넉넉할 요런 사이즈예요. 색상이요. 자, 여러 가지가 요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수량이 7개가 답니다. 자, 8,000원씩 이렇게 할인하고 있어요. 이게 프릴 복단지고요. 인동분입니다. 자, 요거는 로만자나 단의 여왕들 있죠. 요런 거 심으면 굉장히 어울리는 요런 화분들이에요. 자, 사각이 2개 있고요. 원형이 2개 있고 요렇게 타원형으로 된 게 3개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하나 남았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입술 화분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있습니다. 24,000원짜리예요 15,000원에 갑니다. 자, 이거 인동 화분이고요. 서인경 분인데요. 이번에 요게 서인경 분이 가을 상품으로 출시가 돼 갖고 새로 이렇게 입고를 하셨는데요. 자, 이게 서인경 분이 38,000원짜리예요 홍조분이나 서인경분은 할인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요렇게 사장님께서 3만원에 요렇게 내신답니다. 요즘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원래 할인을 못해서 선물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요거 요렇게 8,000원이면은 거의 한 20%가 요렇게 할인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색상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을 톤으로 이렇게 입고가 됐고요. 모양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가 공기구멍이 잘 되어 있고요. 물구멍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다리가 떨어진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자, 깨지기 전에는요. 이렇게 해서 잘 입고 됐어요. 자, 요거 서인경 3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요거 소장하고 계시는 요게 어린이 익살스러운 요런 토어분이에요. 모양 다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거 없어요.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모양이 보시게 되면 아이들 모양이 요렇게 다 달라요. 옷 입은 색감도 다 다르고요. 자, 요게 토어분 48,000원짜리예요. 근데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하시게 되면 8만원에 이렇게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4개를 한 분이 다 세트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문의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주시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옥토분을요 저번에 구매 방송 나가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좀 몇 점이 안 남아가지고 사장님이 몇 점 또 이렇게 좀 받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가격은요 요게 12만원 정도 요렇게 하는 화분인데요. 그냥 무조건 그냥 상관없이 8만원에 나갑니다. 자,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1번 옥토 8만원입니다. 23cm예요. 높이 16이고요. 굉장히 또 요게 조금 좀 높이감이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돌림판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큰 게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거는 판매가가 15만원짜리예요. 저번 주에 하나 요렇게 해줬는데 요거를 여러분께서 찜하셨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2번입니다. 가을 톤이 물씬 나는 요런 화분이에요. 자, 요거 3번입니다. 굴곡이 요렇게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아주 멋진 요런 화분이에요. 자, 요거 옥토 4번입니다. 8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가격대가 조금 좀 있는 화분입니다요. 자, 요거 옥토 5번입니다. 자, 안에 물구멍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분자 철새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렇게 풀일이 조금 있고요. 안에 분재철사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요거 옥토 6번입니다. 화분이 대형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7만원, 8만원, 뭐 9만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분이. 그런데 그냥 저기 없이 그냥 5만 5천원에 나가는 상품입니다. 자, 요거부터 소개해 볼게요. 자, 요건 약간 좀 톤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골동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표면이 아주 처리가 약간 좀 트임 화분 같기도 하고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요거 옥토 55-1번입니다. 요렇게 55-1번 요렇게 해주셔요. 자, 요건 옥토 55-2번입니다. 5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 크기가 요거는 조금 좀 크네요.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밑에 요렇게 해서 특이하게 요렇게 선생님만의 요렇게 아주 특징 있죠. 요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 또 안에 철사고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자, 요거 옥토 55-3번입니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옥토 55-4번이고요. 자, 요렇게 모자처럼 챙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 있는 거를 흙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방지해 줍니다. 요렇게 다 포인트를 요렇게 주셨어요. 자, 요거 옥토 55-5번입니다. 포인트를 요렇게 주셨네요. 자,
옥토 55-6번입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요. 아, 뭐 65,000원, 75,000원, 70,000원 뭐 요런 단계의 화분인데요. 전체적으로 45,000원에 나갑니다.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렇게 돌림판에 놓으면 약간 좀 사이즈가 아까 거보다 조금 좀 작아졌죠.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45,000원짜리인데요. 45-1번 요렇게 해주세요. 원 가격은 한 7만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테이마분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요거 45-2번입니다. 요것도 테이마분입니다. 45-3번입니다. 자, 여기 포인트를 요렇게 주셨는데요. 빗살 무늬로 요렇게 되어 있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요런 화분이네요. 45-4번입니다. 자, 요거는 옥토 45-5번입니다. 자,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를 요렇게 주셨고요. 자, 45-6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7번입니다. 화병처럼 생겨서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포인트를 요렇게 주셨고요. 자, 색상이 아주 파스텔 톤처럼 포근한 요런 느낌을 주는 화분이네요. 45-8번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포인트 요렇게 주셨네요. 자, 위에서 보면 요렇게 사각입니다. 45-9번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자, 45-10번입니다. 약간 요렇게 해서 늘어지는 거요. 요렇게 해서 연출하시게끔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45-11번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요런 톤입니다. 45-12번입니다. 45,000원이고요. 요 화분은요, 5만원 전후 화분이에요. 자, 모양이 예쁜 것도 이렇게 있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고 깜찍하게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또 예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 화분은 뭐 하나같이 다 이렇게 아주 막 멋집니다. 이제 수량이 또 몇 개 없어요.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사각도 보이고요. 긴 거 요런 게 있고요. 또 요렇게 낮은 것도 또 요렇게 있습니다. 사님께서 요렇게 낮은 거는 조금 좀 요렇게 빼고 보내신대요. 요런 거 낮은 거는 특별하게 낮은 거 주세요 하시는 분 요렇게 보내드리고, 요런 건 벌레잡이 제비꽃 같은 거 요렇게 이제 키우면 좋고요. 요런 것들 바이솔 같은 거 이렇게 나지막하게 심을 때 이게 굉장히 또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조금 좀 높은 걸로 이렇게 골라서 보내신답니다요. 자, 요런 사각 화분들은요, 원형 화분보다 조금 만드는데 조금 좀 저기가 한다래요. 손이 좀 많이 간다고 해요. 요 5만원짜리 요런 것들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분재 요렇게 다 걸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사님께서 그냥 랜덤으로 야 큰 거부터 골라서 보내신대요. 자, 3개 8만원이고요. 이번에 이제 요거 이사 가시기 전에 요렇게 가시다가 또 한두 개는 또 깨질 거란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셔서 이걸 옮기다 보면은, 그래서 요렇게 한두 개 깨지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선물 드린다고 해요. 자, 요거 3개 8만원이에요. 이게 개당 28,000원짜리인데요. 이게 요렇게 남았어요. 다 요게 나가고. 자, 요거를요,
자, 저렇게 세 개의 세트를 하시면 여기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골라 보내신대요. 요거 28,000원짜리 보니까 7개 이렇게 남았어요. 저기에다가 또 이거를 하나 플러스해서 보내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서 저것도 좀 많이 이렇게 주문해 주세요. 자, 이 화분은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샘플로 요렇게 그 화분을 요렇게 입고 해보신 요런 화분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하나는 9만원이고 하나는 8만원짜리예요. 자, 그때 요렇게 샘플을 두 쌍인가 세 쌍 가지고 오셨는데 요렇게 한 쌍이 남아서 영상을 한 번도 그 이후에 담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 이제 요렇게 담는데 세트가 17만원이잖아요. 요거 세트에 10만원에 보내신대요. 야, 요거 필요하신 분 요거 주문해 주세요. 선생님 화분 한 점 내신답니다. 자, 이렇게 사각으로 너무나 멋진 화분이에요. 자, 16만원짜리예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이즈가 옆에가 한 22, 23cm 되고요. 자, 높이는 한 25cm 정도 되는 이런 대형 화분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멋진 화분이에요. 자, 근데 요 화분은요, 이게 55,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이 선생님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 사각 화분을 선물로 따라 보낸답니다. 이렇게요. 요 55,000원짜리를 요거 좀 저기 하시면 요거 55,000원짜리를 선물로 이렇게 보내신답니다. 요것도 선생님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으로 된 화분인데 요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여기가 한 11cm 정도 되고 요게 한 8cm 정도 됩니다. 자, 높이는 한 14c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개당 36,000원인데요. 두 개 세트로 7만원에 요거 4만원짜리 선물 보낸답니다. 이 웬일입니까요? 자, 이거 4만원짜리 선물로 따라가고요. 이게 36,000원이면 72,000원이죠. 72,000원인데 요 4만원짜리 선물로 요렇게 보낸다고 하니까요. 자, 선생님 화분 요거 7만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는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육이 심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 화분입니다. 자, 요게 선생님 화분이, 자, 요거 두 개가요, 12만원이랍니다. 요게요, 6만원, 6만원인가 봐요. 자, 한번 볼까요? 6만원이네요. 가을톤이 물씬 나는 약간 요런 롱분인데요. 여기가 한 2cm 정도 될 것 같고요. 높이는 한 1cm 정도 될 것 같아요. 20에서 21cm 정도 이렇게 되는 화분인데요. 자, 요거를 12만원 구매하시면 요거 4만원이랍니다. 요 4만원이네요. 요거 형아 동생이네요. 자, 요 4만원짜리를 선물로 이렇게 해서 보내신답니다. 자, 요건 선생님 12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토동이 다육의 흙 이름이 토동입니다요. 자, 이제 토동이 이거 흙을요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재료가 이렇게 이제 푹 다 들어갔어요.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재 녹소토 저곡토 이렇게 15,000원에 드린 거는 이제 품절이고요. 지금 그 란석 있죠, 란석만 한 대여섯 포 남았어요. 15,000원 택배비 포함으로 가고요. 흙은요, 이제 만들어 놓은 게요, 20kg짜리 한 20포하고 10kg짜리 한 10포 안 되고요, 7, 8포 이 정도 있다고 해요. 10kg는 28,000원이에요. 택배비 포함으로 이렇게 가고요. 자, 20kg는 56,000원인데 5만원에 무료 택배로 가면서요. 자, 이게 몰약을 만원짜리를 선물로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어요. 한 20여 포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구매해 놓으신 분은 괜찮으신데 이제 흙을 또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가면 이제 몰약을 또 언제 또 선물로 넣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매 이제 찬바람 나면 또 분갈이를 해야 되죠.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요. 구매해 주셔서 이렇게 쟁여 놓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사장님 말씀하십니다.
바이솔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 자연 화산석이요. 자, 이렇게 두 포가 있어요. 두 포를 28,000원인데 사장님 23,000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주세요. 혹시 요거 이제 정원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요거 주문해 주시고요. 요거는 화산석 굉장히 좀 굵은 거예요. 이거 가격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사이즈가요, 요런 사이즈예요. 요런 거, 요런 사이즈인데 화산석이에요. 마감토로 이거를 하시는 분이 많고 정원 적색인데 정원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거 2만원에 무료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린답니다. 두 포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포 있어요. 오늘도요 무척 더운데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지나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태풍 지나가면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드립니다.